논어 자로의 2번입니다. 중궁. 중궁은 공자가 왕이 될 상이라고 했던 제자죠. 중궁 가사 남면이라고 한 말을 제가 그렇게 왕이 될 상이라고 해석했는데, 중궁 위 계시 제, 중궁이 계시 집안의 신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집안의 신하가 된다는 건 요새로 하면은 회사, 사기업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신하가 되는 거, 공무원. 계시 집안의 신하가 돼가지고 문, 정, 다스리는 법을 물었습니다. 자, 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 먼저, 아니네. 앞장서라. 그런 거겠죠. 유사. 유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사들의 앞장을 서라. 앞서서 지휘해라.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실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사, 소, 과, 작은 오류, 작은 실수, 작은 과실들은 용서해줘라. 그 다음에 거, 현, 재, 아주 어진 인재를 등용해라. 왈, 그래서 중궁이 다시 물어봤어요. 언, 어찌, 언, 지, 어찌, 압니까? 현, 제, 어진 인재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찌, 아니, 언지, 현재, 이, 어떻게 알아보고, 거, 들어 올리는 거죠. 등용하는 거죠. 거, 지, 그를 등용합니까? 왈,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거, 이, 네가 소, 지, 네가 알고 있는 자를 등용해라. 이 말이 반어법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된다는 건지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반어법 같은 걸 책에다 남기시려나? 이, 소, 부, 지, 네가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 사람들이, 기, 사, 제,
모르는 채로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알게 된 사람, 훌륭한 걸 알게 된 사람들을 차례대로 등용하면 된다는 뜻인지.